정치 끝나고 이런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올해도 이후에 이런 자리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역 축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지역 축제 관련해서 코멘트하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은 했지만 전문성 있게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우리 장인식 교수님도 계시고 이희성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박 대표님도 계시고 저분들이 발제하고 저는 토론자로 예전에 잘했던 그 지적질 이런 거 하는 게 제 전공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그 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뭐 꼭 반드시 모든 걸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증거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2년 후에 이 영식 축제가 재검토되는 과정에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기절인데요. 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뚝 떨어지지 않는 거죠. 다 나름의 배경이 있고 특히 지역 축제는 그 지역 사회의 특징, 색깔에 기반해서 이런 축제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영식 축제는 원도심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원도심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잘 해야 우리 탕인회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탕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원도심 공동화 문제 이런 걸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어떤 도시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특징 누가 남들이 저한테 물은 것처럼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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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90년대에 대전대 모 교수님이 주소지를 갖고 출신지 분포를 조사했더니 경상도가 25에서 26%, 전라도가 27에서 28, 대전 포함 충청도가 38%, 기타 이렇게 나왔답니다. 대표적